여기 편집을 안 해놨어요. 자, 비교구문 이제 마지막 단원이죠. 여기까지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죠? 예. 자, 니네 책하고 좀 약간 다르지만 갈게요. If 만약에 만약에 you are kind of person, 네가 사람이라면, 이런 종류의 사람이라면, 잠깐 58, 59 이렇게 갈게요. 네가 사람이라면 who like, 어떤 사람이냐, 좋아하는 사람이야. To play around with new ideas. 자, play around인데, 그러니까 뭐뭐하를 가지고 놀다 정도로 볼까요?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놀기를 좋아하는 네가 사람이라면, 그러면 that, 그 생각들은 어떤 생각들이냐, 아이디어를 꾸며주겠냐, 아마도 become invention, 발명품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생각들을 가지고 노는 그 사람이라면, then, 그러면 your role, 너의 역할은 might be, 아마도 to be, 뭐뭐 하는 겁니다? 발명하는 겁니다.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겁니다. 아, 네가 발명품이 될 수도 있는 새로운 생각들을 시험하고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너의 역할은 신제품을 개발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엔터프리너들은요. 자, 엔터프리너면 기업가라는 표현이요. 기업가들은 A에 들어갈 거는 지금 이거 또 연결사죠. 그냥 적어볼게요.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가들은 not inventor, 발명가들이 아닙니다. not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but이 나올 거야. but 동그라미 쳐. because, not에 있는 because 1번, because 2번. not의 but be 구문은요, 상관 접속사 똑같은 걸 묶어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들은 don't have ability, 발명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뭐뭐 때문이다? 그들의 초점은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니네들이 딱 봤을 때 글의 서술 전략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엔터프리너, 기업가들은 발명가가 아니야. 근데 그들이 발명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또는 발명하는 능력이 없어서가 발명가가 아니라 그들은 다른 데 관심이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럼 다른 데 관심이 어디 있는 거야? 발명가가 왜 아닌 이유냐면, 또 마인드셋 하면 마음가짐입니다. 뭐라고요? 마음가짐, 사고방식이야. 그 엔터프리너의 마음가짐은, 사고방식은, 그리고 그 발명가의 사고방식은 tend to be,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꽤 다릅니다. 됐습니까? different, 달라요. 그리고 it is unusual, 특별합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찾아내는 것은요. 둘 다 찾아내는 것은 보통이 아니에요. 똑같은 한 사람에게서 둘 다 발견하는 것은 특별한,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형 앞에 밑줄. Not only are mindset different, but skills required each are different. 자, 됐죠? 이거 선생님 형 앞에 밑줄 그은 이유는 뭘까? 부정부사가 문장 앞에 나오게 되면은 동사와 주어가 어떻게 된다? 도치가 되어 있다. 부정부사에 의한 도치 구문이죠. 도치라고 적으세요. 도치. 그래서 not only mindset, 마음가짐이 다를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도 다르니까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또한 뭐가 다르다? 스킬들, 요구되어지는 점, required부터 가리 열고요, each까지 갔다. 각각의 요구되어지는 그 스킬들이 아 very different, 매우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업가들이나 발명가들이 뭐가 다르다? 사고방식도 다르지만 또 뭐가 다르다? 필요로 되어지는 기술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첫 번째 형광펜 밑줄 그은 이유가 뭐 때문이다? 부정부사의한 도치 구문이기 때문이다. 이게 조금 더 쉽게 나오면 뭐냐면, 도치가 되어 있는데 나돈이 다음에 이지 쓸래 아쓸래 하면 니네들은 보통 앞에서 찾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이지 쓰겠지. 하지만 여긴 기업가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 써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In general, 보통 발명가들은 are not so interested,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 없어요? 상업적인 측면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물의 상업적인 측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엔터프리너들처럼 stay, 그들은 just like, 단지 발명하는 것을 좋아해. 여기 B에 들어갈 거는요, 지금 B에 그럼으로 집어넣으면 될까? 그럼으로 만약에 뭐뭐 하지 않는다면이다. unless, 부정부사예요. 부정이에요. 그 기업가들이 지적하지 않으면, 그 기회를 지적하지 않으면 그 많은 발명가들은 never see, 보지 못해요. 그들의 발명품이 뭐 하는 것을, 그 마켓플레이스에 도달하는 것을 지적하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됐습니까? 기업가들은 장사하는 사람이고 발명가들하고 부류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이해됐습니까? 자, 됐어요. 위에다 적으세요. 발명가들과 기업가들의 차이점.
일단 선생님이 형광펜 밑줄 그은 부분이 서술형 문제로다가 어순 배열로 나올 수 있고 문법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문법을요 선생님이 한번 찍어 볼게요. 문법.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이세요. Who likes의 동그라미 쳐서 Who likes. Who가 꾸며주는 게 사람들의 종류이기 때문에 like에 s가 붙은 거고요. 나 비코즈 밑줄 법 비코즈 밑줄 나 비코즈 이걸 선생님 왜 밑줄 그렸냐, 앞에서 비코즈로 묶였기 때문에 뒤에서 비코즈로 묶여야 돼. 엉뚱한 게 나오면 틀려요. 그리고 그 밑에서요 그리고 그 밑에 나도 언니 아예 동그라미 나도 언니 아예 동그라미 도치된 거 확인해 주고요. 도치구문. 그리고 아 됐어. 요 정도가 이제 어법 문제로 나오면은 아 지금 맨 밑에요. 맨 밑에 C의 동그라미 쳐봐. 맨 밑에 C. C가 지각 동사기 때문에 리치, 투리치 나오면 틀린 겁니다. 목적 보호 자리이기 때문에 리칭이나 리치만 올 수 있어요. 투리치 나오면 틀려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요런 단어들 한번 보자. 요런 단어들. 자 봐. 선생님이 여기 밑에 부분만 이렇게 여기가 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어디냐면 중간 문장에서요. It is unusual to find 있죠. 이것은 보통의 일이야, 특별한 일이야. unusual 빨리 찾아. 특별한 일이니까 unusual. 만약에 usual로 하면 틀린 거야. 그치? 그리고 different 밑줄 그세요. different. 앞뒤 다 밑줄 거. 그러니까 마인드셋이 같다 그래서 다르다 그랬어. 다르니까 다르고 또 뭐도 다르다? 각각의 기술도 다르다 라는데 둘 중에 하나가 same으로 나오면 틀려버리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됐죠? 그리고 맨 밑에서의 언네스 동그라미 쳐. 이게 if로 나오면 틀려버려요. if로 나올 거면 포인트를 doesn't로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됐지? unless가 안 되면 틀려요. 오케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문장의 내용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갈게요. 지금 이거요 그냥 넣어놓고 시작할게. 어디쯤 들어가냐면 이게 어디쯤 들어가냐. 자, 3번에 들어가요. 3번에 들어가요. 자, 3번에 집어넣고 갑시다. For e-commerce retailer. 자, 리테일러면요 소매업자란 표현이에요. 소매업자들에게 있어서 자 상업적인 소매업자들 상거래 소매업자에서 아 앞에 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업자들에게 있어서 그 결과들은 홀리데이 시즌의 그 결과들은 1999년도에 보여줍니다. 얼마나 중요했는지 의문사 디스트리뷰션이요 분배죠. 배송 정도가 되겠고요. 캔비가 동사가 되는 거야. 의주동의 형태가 됐네요. 그러니까는 명절 시즌에 명절 1999년 명절 시즌의 그 결과는 보여주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 분배가 배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컨슈머. 자, 그럼 봐봐. 중요한 이유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제부터 글은 이제 뭐가 된다고? 중요한 이유가 될 거예요. 이유가. 자, 컨슈머들은요 플러킹부터 가로열. 자, 플럭하면요 무리를 떼지어 다니다 해서 새떼를 정도로 표현하는데 플러킹부터 가로열고요 인터넷 넘버스까지만 가로 닫을까요? 그러니까는 인넘버스 몰려든 그 많은 정도로 보자. 많이 몰려드는 그 고객들은 인터넷으로 많이 몰려든 고객들은 ever seen 이제까지 보였던 보여지지 않았던 보여지지 않았던. 맞아, 씨, 잠깐 동사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before까지 가로닫자. 전에는 보여지지 않았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모여드는 그 소비자들은 쇼핑을 했습니다. for 쇼핑을 했고 그리고 구입했습니다. 그들의 홀리데이 선물을요 온라인상에서 구입했습니다. with mere click. 자, mere는요 단지란 표현이야. 단지 only 정도로 본대. 오직 클릭만을 가지고도 홀리데이 상품 선물들을요 구입하고요 그리고 쇼핑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일러들은요 전자상거래 그 테일러들은요 배달했습니다. On their promise 그들의 약속들을 배송했습니다.
코마 동그라미 그리고 만들었어요. 구매를 그 구매한 과정들을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테일러들은요, 소매 상거래 그 전자 소매업자들은 그들의 약속들을 배송했고 배달했고 그리고 약속을 지켰다라고 할까요? 그냥 약속을 지켰고 그리고 그들의 구매 과정을 쉽고 그리고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네. 배터리가 없어졌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하지만 what they don't didn't do 그들이 하지 않았던 것은 이렇게 가자. what부터요. 왓부터요, 워즈 전까지가요, 주어 부분이 되겠죠.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왓이 된 거고, 워즈가 동사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자. 그들이 하지 못했던 것은 이러한 좋은 직업을, delivering, 일을 그들의 고객들에게 배달하지 못했던 것은, worse 뭐였습니다? order, 그 주문 그 자체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빠르게 배송할 수 있었고, 클릭만 하게 했으면 됐는데, 그들이 하지 못했던, 좋은 일 중에서 하지 못했던 것, 제대로 배달 못했던 것은 주문품 그 자체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주문한 것을 제대로 배송했다는 얘기야, 배송하지 못했다는 얘기야. 배송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이테일러들은요, 대부분의 소매업체, 온라인 소매업체들은 잊었습니다. 끊어주세요. No area their business. 그들의, 자, 노를요, 지금 해석하려고 하면 안 보이는 거야. 그들의 사업의 그 지역에, 이렇게 하겠죠. 자, 가자. 그들의 사업의 그 지역은, as important, 중요한 것이었다,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에요. 뭐뭐만큼? fulfillment, 만족시키다죠, 만족. 만족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즉, getting order, 주문을 얻는 것은 패키지드. 그러니까는 패키지된, 그러니까 포장된 주문을 얻고, 그리고 out, 컨슈머에게 가는 것은 타임리 패션이었습니다. 자, 타임리 패션에 밑줄으세요. 타임리 패션 하면은, 이거는, 아씨, 이거 뭐라 해야 돼? 이거는 그냥 수고로다가 제때에 이 정도로 보자. 제때에 고객에게 보내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객의 그 만족이라는 건 지금 뭐란 얘기야? 제때에 보내지는 거지. 그것만큼 그 지역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헤든트 플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어요. 좋은 계획이 없었었어요. 뭐를 위한? 그 영향만큼 거대한 많은 수의 인터넷 주문에 그 영향에 대해 잘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됐습니까? 그들의 어떤 시스템에서? 어떤 시스템에서? 아까 선생님 디스트리뷰션 뭐였어요? 배송이라고 그랬죠? 그들의 배송 시스템에 대해서 배송 시스템에 대해서 인터넷 많은 주문의 그 영향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When those large number of orders 그래서 이 어떻게 할까? 도우즈를요. 도우즈 밑줄 거봐. 일단 도우즈를 어떻게 해석해 할까? 뭐뭐 했을 때 이렇게 많은 수의 주문이 그냥 이렇게 하자. 많은 수의 주문이 플레이스 놓여졌을 때 이러한 시스템은 실패했고 and 그리고 as a result 그 결과 이테일러들의 몇몇은 나중에 또 실패했습니다. 역시 실패했습니다. 됐죠? 자, 이거는요 그 위에다 적으세요. 일단 여기에서 딜리버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아까 선생님이 딜리버라는 단어를 어디에서 했었지? 여기다. 여기 형광펜에서요. 니네들한테 몇 번째 줄이면 한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2번 문장에서요. 딜리버 뒤에 동그라미 쳐. 프라미스 동그라미 쳐. 이때는 딜리버가 약속을 지키다라고 해석이 된 거고 그 밑에서 나오는 나머지의 딜리버는 배송하다, 배달하다는 뜻이어서 같은 의미로 한 거야. 그러니까는 약속은 지켰는데 배송은 됐다 안 됐다? 되지 않았다. 그런 의미를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됐지? 자, 그래서요. 유통 시스템의 중요성 이렇게 적으세요. 유통 시스템, 배송 시스템의 중요성. 땡땡. 1999년 명절 시즌의 사례라고 적으세요. 1999년 명절 시즌의 사례. 그러니까
뭐? 아니 갑자기 뭐 홀리데이 생각이 갑자기. 어, 홀리데이가 명절이야. 그러니까 배송과 클릭해서 사람들이 뭐할수 있었지만 시키거나 주문은 할수 있었지만 제대로 배송이 됐다 안 됐다? 안 안 됐다. 됐다고? 왜 배송이 안된 이유는 뭐 때문이야? 그들이 준비가 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안 됐어.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것 같고요. 이 문제는요. 지금 끼워넣기 문제로 나온 것들은요. 순서 맞추기 문제로도 나올 수 있어요. 뭐로 나온다고요? 순서 맞추기 문제. 순서라고 위에다 적으세요. 순서. 자, 그다음에 3번 문장 볼게요. 3번. 스로는요. 뭐뭐를 통하여라는 표현이야. 도움을 통해서. 그의 이메전에서 상상력의 능력의 도움을 통해서 인간은 이때의 히스는요. 그라고 보지 말고 사람들이라고 하자. 사람들의 상상력 있는 능력의 그 도움을 통해서 사람들은 has discovered 발견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용해 왔고요. 뭘 사용했어? 더 많은 자연의 힘들을 사용했습니다. 뭐뭐 동안에 그 과거 50년 동안에 사용했습니다. During 뭐뭐보다도 entire history of human race. human race는요, 인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는 인류의 역사 통틀어 동안에 지난 50년 동안이 자연의 힘을 더 많이 사용했다는 얘기죠. previous는요, 이전이라는 표현이야. 이전에는 the time, 그 당시. 그러니까 이전의 그 시간, 인간의 그 모든 역사 동안보다는 오히려 50년 동안에 그 50년 동안이 자연의 힘을 더 많이 사용했다는 얘기야.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얘기죠. 예. 빠르게 발전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he, 그, 요새는 그는이 아니야. 인간은 has conquered, 정복했습니다. 공기를 경쟁, 공중을 장악했어요. 소 동그라미. 너무 완벽하게 장악해서, 됐. 그래서, 새들은, 아, poor. 뭐 했습니다. poor mating for him. in flying. 자, 여기서요, poor mating in flying은요, 새들은, 그, 자, 여기서는 poor mating이, 여기서는 mating은요, 상대라고 적으세요. 상대. 상대편에 있는 상대. 그러니까는, 새들은, 인간이 너무 공기중을 너무 잘 장악해서, 그래서 그 새들을, 형편없는 상대였습니다. 인간에게는. 나는 데 있어서 인간에게는 형편없는 상대였었어. 인간은 has found out, 발견했습니다. 스로우는요, 뭐뭐를 통해서, 뭐의 동서? 상상력의 도움을 통해서 또 발견했는데, 뭐를 발견했냐면, 태양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인데, 이거는 뭐냐면, 구성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능동으로 보는 거야, 수동으로 보는 거야. 능동으로 보고 있잖아. 근데 우리는 뭐뭐를 구성하고 있는 보통 수동처럼 쓸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이거 뭐라고 저 밑에 뭐가 나오냐? 단어들이 나왔나? 네. 여기 있는 단어들? 이걸 상상해서 위치부터 쓰면 되겠네요. 적을게요. 그냥 적자. 위치. 더 엘리먼트 엘리멘트 오브 잠깐만 위치 빼자 위치를요 오브 뒤에다 더 엘리멘 디 엘리멘트 오브 위치 이렇게 적어야겠다 디 엘리멘트 있죠 콤마가 있으니까요 오케이 디 엘리멘트 오브 위치 선생님이 이런 거 뭐라 그랬어 계속적 용법인데 오브 댐을 쓸 거냐 오브 위치 쓸 거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선생님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야 되니까 뭘 써야 된다 위치 써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죠 위치 더선 컨지스트 태양은 하나니까 S 붙여줘야겠네요. 자, 다시 할게요. 그 태양을 연결하고 있는 그 구성하고 있는 그 원소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해즈 인간은 해즈 인크리 증가시켰습니다. 스피드를 증가시켰어요. 트랜스포테이션 교통의 스피드를 증가시켰습니다. 언제까지? 인간들이 이제는 아마도 여행할 수 있을 정도로다가. Speed of more than 600 miles, 600마일. 시간당 600마일의 스피드로 여행할 수 있어요. 시간당. 인간의 오유일한 상상력은 rise, 놓여져 있습니다. 그의 발전에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그의 상상력의 사용에 놓여져 있습니다. He, 인간은 has not yet,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 apex of development, 발전에. 그건 뭐의 발전이야? apex가 뭐니? 예? apex가 뭐야? 처음 보는데요. 에이펙스. 무슨 뜻이냐고? 가자. 그 발전의 정점에는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정점이래, 정점. 발전의 꼭대기는 도착하지 못했어요. 그 사용, 그의 상상력의 능력의 사용에서 정점에 아직은 도달하지 못한 거야. 인간은
has merely 단지 발견해 온 겁니다. He has 그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발전해 온 거고 그리고 has been 시작한 거야.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시작한 것뿐입니다. 다양한 엘리멘트 기본적인 방법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력을 계속해서 무한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할 여지가 있다는 얘기를 좀 풍기고 있죠.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했지만 아까 적었던 거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The element 밑에다가 적으세요. The element of which the sun consists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S 붙이라 했어요. 이 글의 제목은요.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다 몇 번입니까? 5번이죠. 인간의 어떤 성취 발전에 대한 원동력이 바로 상상력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요. 형광펜 들어보시고요. 형광펜 들어보시고 자 일단 여기에서요. 여기서의 맨을 우리가 해석하고 히를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하라? 그치 사람으로 인간으로 해석해라. 됐어요? 오케이. 자 여기 밑에 줄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He has found through the aid of imagination 원서들까지 밑줄으세요. 서술형 문제로 나와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문장, 위에 있는 문장도 괜찮아요. He has conquered. 그는 정복했는데 그 공중을 정복해서 너무 완벽하게 정체해서 that 그래서 소대꾸문이죠. 새들은 형편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나는 데 있어서 이 부분도요. 성광편 밑줄 긋고요. 서술형 문제로 다 두 문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됐어요. 뭐 이 정도만 해도요. 문제 푸는 데는 큰 이상 없었겠다. 이 문제도 뭐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4번 문장 갈게요. 각 네모하면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적절한 것은 그냥 해석하면서 가면 되겠네요. 프레드릭 알라멘트 쿡 이 사람은요. 월스 미국의 물리학자고 그리고 탐험가였는데 후 그 사람은요. 클레임드 주장했습니다. 끊어주세요. He had 그가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스폴을요. 1908년도에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미국의 탐험가였던 로버트 E. 피어리라는 사람은 주장했습니다. To have found, 발견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 노스폴을요, 북극을요, a year later, 후에. 1년 뒤에 발견했다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요, 뭐 했습니다? 크리티사이즈면 비판하다라는 표현이고요. 서포트하면요, 지지하다라는 표현인데, 쿡의 주장을 뭐 했습니다? 비판한 거죠. 비판했습니다.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은요. 알래스카에 살고 있는 미국의 원주민들은 컬드 이누이트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인데 후부터 가려열고요. 이 사람들이 이누이트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워파트부터 쿡스 탐험대였던 그 사람들은요. 이누이트들은요. 후에 엘러지드 했습니다. 됐죠? 엘러지의 통사표시 뭐 주장하다 정도로 보면 돼요. 쿡은 헤드스탑 멈췄다고 주장했어요. 수백만 마일 남쪽에서 그 북극의 남쪽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데서 멈췄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거 크리티사이즈 가볼게요. 그리고 그 컨트롤 버지는요. 컨트롤 버지는 뭐예요? 컨트롤 버지가 무슨 뜻이야? 논란이고요. 뭐고요? 어그리먼트는 동의죠. 쿡과 피어리 사이에 동의였어 논란이었어. 반대된 거는 그 사이에 그 논란은 네스트 지속됐는데 1917년도까지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 북극 갔어. 1년 뒤에 그 사람인데 넌 간 게 아니야. 내가 간 거지. 이런 식으로 서로 뭐 한 거야. 비난한 거지. 논란이 있었던 거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피어리는 발견했다고 믿었어요. 노스포를 발견했다고 믿었고 그리고 그 또 뭐를 믿었냐면요. 빌리브드 대세 동그라미 1번 그리고 엔드 대세 2번이 되는 거야. 여기서 주의할 점 뭐냐면은 앞에 있는 1번 대슬 생략이 가능하지만 엔드는 묶였을 때는요 대슬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쿡은요 no more than 자 no more than은요 무슨 뜻이니? no more than 더 이상 뭐뭐 이상은 아니다라는 표현이죠. con man이다. 자 con man이 무슨 뜻이냐? 사기꾼이야. 그러니까 사기꾼 그 이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기꾼이란 얘기죠. 사기꾼입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은요. 오브 쿡의 사람들의 의견은 월스프로드 증명되어졌습니다. 뭐뭐라고 증명됐어요? 진짜라고 거짓이라고. 1923년에 진짜라고 거짓이라고 판명이 됐는데 쿡이 컨빅트 했었습니다. 자 컨빅트가 무슨 뜻이야? 컨빅트가 선고하다라는 표현이고 워즈 컨빅트는 선고받다가 된 거야. 선고받았어. using US 메일을 받았습니다. A fraud of sent prison. US 메일. 그러니까는 미국 우편을 사용한 것 때문에 뭐를 받았고 유죄 선고를 받았고 그리고 센트 보내줬는데 감옥으로 보내졌을 때 1924년도에 보내줬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좀 문제가 이상한데 이거 답은 트루래요. 진짜라고 여겨졌대요. 근데 감옥 광고랑 무슨 상관이야 진짜가? 그러니까 쿡이 사기꾼이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믿고 있었는데 쿡에 대한 여론이 쿡이 사기를 치려고 미국 우편을 사용해서 사기 우편을 사용해서 사기 치려고 해서 진짜 믿어졌다? 아 이러한 여론이 진짜였다는 거지. 쿡이 사기꾼이라는 것은 사기꾼이라고 사람들이 여겼는데 이 사람이 또 사기치기 위해서 미국 우편으로 뭔가를 보냈는데 그게 유죄 선고 받았으니까 감독 보냈으면 사기꾼 맞았다 그 얘기지?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요 4번 위에다 적으세요. 서로 북극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상황. 근데 이거지. 그런데 쿡이 그 사기를 치기 위해서 무슨 우편을 써였어? 미국 우편을 사용한 거지. 만약에 그 사람이 나 북극을 발견했어 라고 했을 때 물건 발견했을 때 알래스카에서 보냈으면 진짜 맞을 일이 될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나 알래스카를 발견했어 라는 그 편지를 뭐로 보낸 거야? 미국 우편으로 보낸 거야. 그러니까 사기가 드러난 거란 얘기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유리나 할 것이지 쿡 새끼가. 그죠? 자 일단요 크리티사이즈 맞고요 반론 맞고요 진짜라고 하는 거 답 1번이 되겠네요. 요거는 요 정도로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 형 앞에 들어보세요. 문법 문제로만 좀 볼게요. 자 그러면 자 who claimed 잡아 claimed who claimed 밑줄 거 첫 번째 줄에서 그 뒤에 had discovered 밑줄 거 주장한 것도 과거지만은 그가 발견했던 건 그 이전의 과거가 되겠지. 그럼 대과거가 된 거야. 이해됐습니까? 밑에 거 똑같은 문장이에요. claimed 밑줄 그세요. 밑에 거 문장에서 claimed 밑줄 거 그리고 to have found 밑줄 거. 이건 뭐야? to found find가 나온 거야? have found가 났어. have plus p가 났지? 이것도 대과거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밑에 거에서요. Cook, Native American, Alaska, Called, Inuit,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요. Later, Alleged, 밑줄 거. 주장은 했는데 쿡이 멈췄다고 주장한 거죠. 그럼 멈춘 게 문제야? 주장한 게 문제야? 멈춘 게 문제지? 그러니까 대가고 또 나왔죠. 이렇게 시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요. 됐습니까? 자, 5번 문장 볼게요. 5번 문장 짧아서 좋네요. 금방 끝나겠어요. 좀만 기운 내자. 다음 지금 글에 이어 순서는요. 저는 그냥 바로 갈게요. 이거 답 4번이에요. CAB예요. 갑니다. 노래가 나오네요. 미친놈이네요. 애리조나 스테이트 주의 주립 대학교에 연구한 사람들은 컴페어 비교했습니다. 자, 비교한 거니까 분명히 두 개가 나올 거야. 높은 단백질의 식사의 혜택을 비교했는데 위드 누구랑 비교했어요? 높은 탄수화물의 다이어트에 그것과 비교 혜택과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도우즈 밑에다 또 적으세요. 베니핏을 받고 있죠. S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도우즈로 온 거야. 대도우면 틀린 겁니다. 알겠어요? 이거를 선생님이 정확하게 이런 어떤 문제를 했어요? 비교 대상의 수의 일치라 그랬습니다. 가자. 했을 때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연구 결과가 바로 나오네요. 단백질은 해즈 가지고 있는데 가장 높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닝 칼로리. 칼로리를 태우는데 단백질이 가장 많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였어요. 시로 갈게요. 피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높은 단백질의 식사를 먹는 사람들은 번드 태웠습니다. 모을때는 뭐뭐 이상이죠. 두 배 더 태웠습니다. 에즈 지워. 뒤에 있는 에즈 지워. 이렇게 바로 뭐예요. 많은 칼로리를 태웠는데 인 아워스 여러 시간 동안 태웠습니다. 그들의 식사에서 여러 시간 그들의 식사 후에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칼로리를 두 배 더 태웠습니다. 누구보다? 도우즈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들? 이팅 먹은 사람들보다요. 프리머리 뭐를 먹은 주로 프라이머리 하면 주로죠. 주로 탄수화물을 먹은 사람들보다 돼요. A로 할게요. 그래서 한 가지 좋은 방법은 we can start 네가 시작할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은 너의 메타볼리즘을요. 신진대사죠. 메타볼리즘은 신진대사야. 신진대사를 시작하는 좋은 방법은 빼기 빼기는 주어와 동사 사이니까 이즈로 온 거예요.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거 뭐냐면 너의 몸의 내부에 칼로리를 태우는 퍼런스. 자, 칼로리를 태우는 퍼런스는 나는 뭔지 모르겠는데 퍼런스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부의 칼로리를 태우는
이게 용광로래요, 용광로. 용광로 같아요. 태우는 용광로인 그 메타볼리즘을 시작하는 그 방법은 이스트인 먹는 겁니다. 단백질을 먹는 겁니다. 매 식사마다 단백질을 먹는 거야. 거긴 또 좋은 방법이 있어요. 투맨 칼로리를 태우는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밑에서는 칼로리를 태우는 방법이 나오겠죠? 예. Eating right meal, 가벼운 식사를 하세요. 전체 5개에서 몇 끼를 먹으래요? 6끼를 먹으래요, 하루에. 그것은요, 일드 동그라미 치세요. 일드는요, 뭐뭐를 생산하다 결과로 나타난 표현이에요. 뒤에 이제 결과 나왔죠? 똑같은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밥을 한 번에 많이 먹는 게 좋다는 얘기가 5번, 6번 나서 먹어라. 5번, 6번. 그래도 왜 그래, 아니, 새끼가. 그리고 단백질을 많이 먹어라지. 뭘 많이 먹어라? 단백질. 아는 새끼가 왜 그래? 자, 갈게요. 야, 이거 뭐라, 야, 5번 너무 쉬운데? 이거 5번은 안 해도 될 걸 그랬다. 6번 갈게요, 마지막 문제. 6번. 라스트 문제인가요? 아, 라스트죠. 자, 갈게요. 대부분의 협상들은, 자, 네고시에이션 하면 협상이에요. 워인, 승리합니다. 이기거나 또는 지게 됩니다. 끊어주세요. 심지어 토킹 비긴, 이야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이기거나, 아, 협상이 이기거나 지거나 할 수 있는데,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기거나 지거나 할 수 있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준비를 쟤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제대로 준비하고 그 이유가 나오겠죠. 뭐가 나올 거라고요? 뒤에서 이유가 나올 거야. 그 이유가 뭐가 될 거다? 주제가 될 거다. 갈게. As it on, 이것은 모두 depends on, 의지합니다, 달려 있습니다. 그 질에 달려 있는데 of the preparation, 준비의 질에 달려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딱 보였어. 문제 딱 보였어. 이 문제 안 읽어도요, 선생님 믿냐? 나 이거 안 할 거야. 이거 문제 딱 이거로 나와요. 프리페어레이션 밑줄 거. 빈칸 추론. 뭐에 대한 얘기라고요? 이거 빈칸 추론 문제로 나올 거야. 그래도 해야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People, 사람들은 후부터 가로 열게요. Think, 아, who think they can deal with without planning often 전까지, planning까지 가로 닫자. Often find가 문장의 동사가 될 거고요. Who think 앞에는 people 꾸며줄 겁니다.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다룰 수 있어. 협상을 계획 없이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종종 찾습니다. 그들 스스로를 발견하는데 슬프게도 실수했다라는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Even if 비록 뭐뭐일지라도죠. 그들이 비록 동의에 도달했을지라도 they 그들은 아마도 미스 놓쳤어요. 기회를 놓쳤는데 for joint gain 뭐를 위한? joint gain을 뭐라고 해석해야 되나? 그들은 기회를 놓치는데 조인트 게인, 조인트를 뭐라고 해석해야 되지? 잠깐만. 자, 조인트를 공동에 이렇게 볼게요. 공동의 혜택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데이, 그들이 아마도 might well 하면요 밑줄 거 might well은요 이 자체가 그냥 조동사예요. might well에 한 번에 밑줄 그세요. 당연히 뭐뭐하다 무슨 뜻이라고? 당연히 뭐뭐하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당연히 have come across 만날 수 있었던 준비를 하면은 그들이 지나칠 수 있었던 그러한 합의된 그 결과의 혜택에 혜택을 위한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There is no substitute 대체품이 없어요. 뭐 효과적인 준비를 위한 대체품이 없습니다. 아 이거 좀 그러네. 빈칸추론 좀 그러네요. 자 형광펜 들어. 선생님 믿어. 서술형 문제 나온다. 더 많이 어려울수록 협상이 어려울수록 더 많은 intense your provision need to be까지 형 앞에 밑줄 긋고요. 서술형 문제죠. 더비격급, 더비격급은 무조건 뭐로 나온다? 서술형이다. 주제문이에요 이게. 주제문이야. 그러니까 더 많이 어려울수록 뭐가 어려울수록? 그 협상이 더 많이 어려울수록 그리고 negotiation 다음에 이제 정도가 생략이 돼있다. 아가 생략됐다. 아, 아가 생략됐다. 이제가 아니라 그 협상이 더 많이 어려울수록 더 많이 intensive 뭐합니다? 그 집중적입니다. 강렬해집니다. 더 많이 강렬합니다. 협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기서는 인텐스는 강렬한인데요. 철저한이라고 책에는 철저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준비는 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될 필요가 있어요? 철저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When it comes to 무슨 뜻이랬어? 이거 모르면 진짜 대가리 맞아야 돼요. 어제도 했던 거야. 니네랑 했었어. When it comes to
33번 문제 했었어. 뭐뭐에 관련하여 뭐뭐에 관한 한. 기억나죠? 준비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은 say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can afford 여유가 없어. time 시간의 여유가 없어. 준비할 시간이 난 없어. 라고 얘기해. 그 진실은 바로 대디합니다. You can't afford. 너는요 뭐뭐 할 수 없어? 준비하지 않을 시간을 가지, 그러니까 않을 여유가 없는 거야. 그럼 결국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죠? 네. Take time, 시간을 가져. 비록 it means 이것이 take less time, 시간이 더 적더라도 실제 협상에 대한 시간이 더 적더라도 준비할 시간을 가져. 협상은 would be 될 건데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효과적이게 될 겁니다. 예. 만약에 사람들이 예. 보낸다면 그들의 제한된 시간을 더 많이 보낸다면 뭐 하면서 보낸다면? 준비하면서 보낸다면 그리고요 실제적인 활동을 덜 한다면 됐습니까? 그러니까는 실제적인 협상에 가란 얘기야 아니면 준비를 많이 하란 얘기야 협상이 조금 늦더라도 준비를 많이 하란 얘기지 예. 이해됐습니까? 자 문법 문제가 계속해서 보였으니까요 문법만 찍고선 갈게요 맨 밑에서부터 갈게 스펜드 동그라미 따라봐 예. 스펜드. 스펜드 시간, 시간. 돈 노력, preparing, ing, 요거지. 이해됐니? 예. to prepare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 위에 줄에서요, 그 옆에요, 얼락 동그라미 쳐. much, still, even, far, 비교급 강조가 된 거죠. 맞죠? 예.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예. 자, 빈간추론 됐고요. 됐고요. 더비교급 됐고요. when it comes to 선생님 무슨 뜻이었어? 뭐뭐랑 관하여. 어제만 두 번 했고, 오늘까지 세 번째야. 얘는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어야 돼요. 네, 오케이. 자, 그 옆 위에 하나, 둘, 셋, 넷, 세 번째 줄에서 보면요. 맨 끝에 while preparing 있죠? 준비하는 동안, 준비되어지는 동안. while preparing, 준비하는 동안인데, 이게 헷갈릴 때는요. 앞에 있는 주어야, 주어가 생략된 거야. day가 생략된 겁니다. day를 한번 나와봐. 그럼 그들이 준비하는 거야? 그들이 준비되어지는 거야? 그들이 준비하는 거지. 그러니까 능동이야. 생략된 주어를 찾으면요. 능동인지 수동인지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선생님. 오케이 끝나려고 아주 별짓을 다 하는구만 누가요? 너 예. 저는 그 엑셀레이션 한번 오케이 자 밑줄 친 부분을 우리말로 해석하세요 밑줄 친 부분이 어디 있었냐? 없네요 안 보이는데 안 보이면 말하고 우리 다 했는데 뭐 이 글의 주제는 뭘까? 몇 번일까? 3, 1번. 1번. 그치.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됐습니까? 6번에다 한글로 적으세요. 협상을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 협상을.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로 나오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또 나올 수가 있겠지만 선생님이 볼 때는요 이 preparation이라는 단어를 선생님들이 이렇게 빼놓고서는 공통으로 들어갈 말 이렇게 해서도 좀 충분히 좀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이해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들 했고요. 시험도 잘 보세요.